안 나오면 그냥 손을 잡고 당겨도 돼요. 겁먹지 마시고 예, 그런 식으로 쫙 당겨 빼고 네, 위치 잡고요. 위치 잡고 위치인데 좀 더 올라야 되는데 네, 네. 아 손으로 어차피 두께가 있으니까 네, 이쪽하고 거리가 대충 이 정도면 예.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번 먼데서 봐줘. 대충 이 정도면 맞을까요? 예, 예, 그쵸, 그쵸. 예. 이게 너무 또 가까이서 보면 그게 안 맞더라. 그 오히려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게 조금만 살짝 한 1mm만 1mm만 저쪽으로 왼쪽으로 예. 그 정도 네, 수평 맞추고 수평은 제가 얼추 맞은 것 같고 예. 티슈로 먼저 티슈로 아 여기 여기 거만 예. 네, 여기 이게 지금 선이 예. 아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. 삐뚤어지지만 안 돼요. 티슈로 꽉 눌러버리시고 여기 다 마감재까지 뿌려버려 하면은 미쳐버릴 거고. 아니 마감재 굳이 안 뿌려도 돼요. 그냥 잘 안 떨어지니까. 면봉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나무 물기만 채게 하시면 끝납니다 이제. 아, 데칼 그냥 이런 용도로 하신 요령으로 그냥 꾹꾹 누르세요. 그래야 이게 빠져나오죠.